조천보전투 승리 기념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보천보전투 승리 소름돌시대는 주체 56, 1967년 6월 4일에 세운 우리나라에서는 초칭명전통 주제의 기념비입니다. 탑의 중심에는 백두산 총대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20대의 청년 장군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승마심 모습 형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령님의 동상 오른쪽과 왼쪽에는 일편단식 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불굴의 묘대원과 철벽의 용사, 바로 우리 혁명의 칠위전사들의 모습을 형상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6월 4일에 대우를 거느리시고 권장동 산을 내리시고 날이 어두운 다음에 바로 이곳에 이르셨댔습니다. 그때 이제 경리대원들이 바로 조기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이했고 습격조와 차단조, 정치공작조들은 지금 이 옆으로 흐르는 강이 가림천입니다. 이 가림천 기슭을 따라 내려오다가 은밀히 대성물에 접근했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조들로부터 손투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이렇게 밤 10시에 한방의 청성으로 전투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보천보 전투 때에 주재소로부터 여기 지지초 사이거리가 100여미터밖에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이 항철로를 위해 지지초를 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가전을 하면서 지지초를 이처럼 가까운 곳에 정말 신뢰는 없었다고 이것이 보천보 전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진놈들이 있던 경찰관 주재소입니다. 저 전투날 밤에 리동학 동지가 책임졌던 일습격돌과 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500여 동지가 기관총실을 뗐습니다. 경찰관 주재소가 우리가 사기를 들이대자 보병총수들도 일제히 사기를 뗐습니다. 그래서 주재소 안에 있던 놈들은 정말 총한방 쏘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천보전투에서 너무나도 헛살이 난 놈들은 이제 전투 후에 주재소 인원은 바로 증가하고 마당에는 저렇게 포대까지 쌓아놓고 사무실로 통하는 지하 통로까지 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물 매달아 놓고는 내일과 같이 비상소리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발표장을 제대로 작성했습니다. 전투날 밤 일습격조의 일부 대원들은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등사기와 등사용지를 넣입한 다음에 복수를 출입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림보호구를 공격 대상의 하나로 정하신 것입니다. 6월 4일 밤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제2습격전들은 비산적으로 통하는 저 전화선을 끌어버린 다음에 현관에 있던 소기를 뿌리고 복제물을 출입했습니다. 기범들은 농사시험장을 국경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제2습격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호성에 따라서 농사시험장을 불의에 습격하고 탄수를 정리하였습니다.